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. 발이 꼬여 넘어져도 세상 향기로운 꽃길에 넘어지는 인간. 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남주환입니다. 냄새나는 시궁창에 고꾸라져 허우적대는 인간. 야, 너 지금 어디야? 남마애가 오디션 열었어. 진짜야? 감사합니다. 다음 분.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얘기는 절대 사랑 얘기가 아니다. 일종의 여행 얘기다. 어둡고 희미하고 잔혹한 내 기억을 찾아 떠나는 여행. 뭐야? 내 번호예요. 아, 돈에 낙서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래야 안 부를 테니까. 여기 안쪽에 피아노 좀 특히 조심해 주세요. 이상할 것도 많다. 우연히 본 게 세 번도 넘는데 뭐가 안 이상해? 이 옷이 바람이 휘고 가. 난 이상한 사람 아니라니까. 알바 구하는 중이에요. 알바요? 참, 일 대행. 혼자 살면 불편한 것들. 예를 들면 무거운 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든가, 아플 때 약을 좀 사달라든가, 아니면 뭐 잠이 안 올 때 이브닝콜을 해달라든가 이런 거. 재영, 자? 혹시 안 자고 있음 전화해도 되나? 나도 할 만큼은 했잖아. 뭐? 아, 피곤해 죽겠는데 잠 안 온다고 매일 새벽마다 전화해서 깨우고. 누나야말로 나 좋아하긴 했어. 그냥 재워줄 사람 필요했던 거 아니야? 잘래. 잠 좀 자자. 네, 이브닝콜도 한다고 했었죠. 예, 예, 합니다. 돈 주면 뭐든 다 해요. 그럼 혹시 노래도 해줄 수 있어요? 그거 제가 전문이에요. 몇 시에 전화하면 돼요? 그게 한 12시? 그럼 오늘 밤 11시 50분에 내가 전화할게요.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? 여보세요? 그럼 노래 시작합니다. 실은 나도 사고 났었거든요, 작년 여름에. 나도 당시를 기억을 잘 못해요. 사고 전후로 3개월 정도 기억이 없어졌거든요. 알고 싶지 않아? 없어진 기억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지 않냐고. 우리 내일 아침에 케이블카 타러 가자, 홍이 형. 당신 누구야? 질문이 참 이상하네. 글쎄, 누굴까, 나는. 지원 요청 바랍니다. 현재 사망 사건 발생. 현장에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분, 구급대로 이송 완료하였습니다. 오지 마! 나쁜 기억이라도 떠오르는 거야? 오지 마!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!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요.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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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내가 지금 아는 건 단 한 가지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
멈춰있던 내 기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.